자, 열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회화 동기가 37살 동갑 소개팅 해준다는데 나가야 할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참 너무하네. 32살도 아니고 37살. 난 정말 신기한 게 아마 이 여자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해달라고 졸랐을까, 분명히. 정말 정말 졸랐을 거예요. 여자가 절박하거든, 이 나이 되면. 진짜 절박해, 여러분. 여자들은 보통 있잖아. 나 지금 힘들어, 절박해, 이런 얘기 잘안 하는데, 행동에서 보여집니다, 행동에서. 이 여자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소개팅 해줬을까? 아니면 이 여자가 자꾸 해달라고 졸랐을까? 나 분명히 해달라고 졸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안 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와! 뻥치는 게 아니라, 지금 여자분들 32살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요, 아무도 안 와요. 진짜. 뻥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자들이 결정사 가입하는 이유는 거야. 이런 거야. 아무도 안 오니까 돈을 주고 웃돈을 주고 이제 거기 가가지고 매칭 실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남자도 이제 결정사의 수질이 점점 안 좋아지니까 이제 안 가잖아. 맞잖아요. 하자 심한 사람 다 널려 있으니까 안 가잖아. 나이 보고 다 벗으니까 온 사람들 많은 거. 그런 사람 재고 따진다 알기 때문에 안 가잖아요. 그냥 저 나이 되면 절박해요, 여자분들. 외모가 이뻐도 절박해요. 왜냐하면 여자가 나이 먹으면 불안불안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난 여자 저 나이 먹고 결혼한 여자가 불안은 하지 않다는 거 거짓말이야. 돈좀 있는 분들 더 불안해. 그냥 돈좀 있는 분들 낫지. 돈좀 있는 분들은 낫지 그래도. 돈좀 있는 분들 또 여자가 저 나이 되면 멘탈이 안 좋아지. 왜냐하면 여자들은 결혼에 대한 로망을 다 가지고 있어. 말로는 뭐 결혼은 손해다. 결혼 여자한테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결혼을 누구보다 좋아하는데 단지 잘못된 프레임에 씌워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두려워하는 거 멘탈이 안 좋아하는 거 뭐냐면 내가 결혼을 못하게 될까 봐. 한국 여자는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못 견딥니다. 예, 근본적으로 못 견딥니다. 그렇죠, 카이샤드님? 못 견뎌요. 남자고 나는 게 남자 외로워도 어떻게 뭐 적적적이 사는데 여자는 외로우면 멘탈 쪽이 박살납니다. 진짜로. 특히 이 박살난 시점이 이 나이에요. 이 나이. 여자들이 소비를 많이 하는 이유도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소비를 플렉스하는 이유도. 여자들 외로우면 돈을 써요. 돈을 쓴단 말이야. 근데 나이가 먹으면 이제 돈을 쓰면 위험하거든. 내가 직장 얼마나 다닐지 모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돈안 쓰는 쪽으로 가는데 돈안 쓰는 쪽이 뭐냐 술 담배 하는 거야 술 담배. 그래서 이 나이 먹고 여자 혼자 살면 술 담배 흡연율이 확 올라와 음주도. 유튜브에 노처녀 브이로그 보면 특징이 공유하면 왜 이렇게 술 먹는 사람들이 많아? 야식에 술 먹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 여자들 그 나이 때술 먹으면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살찌고. 그왜 그러냐면. 여자의 외로움은요, 멘탈까지 박살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저 나이 되면 멘탈이 안 좋아져. 안타깝지만. 한국 여자들은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못 참아요. 못 참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뿌린 거예요. 소개팅 해달라고 뿌린 거야. 그래서 해달라고 한것 같아요. 근데 동기분이 잘못했네, 이게. 동기물이 잘못했네요. 이런 여자 과연 속물일까요? 속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냥 여자 나이 먹으면 죄다 속물에 당하십니다. 속물. 속물입니다. 왜냐? 왜 속물일 수밖에 없냐? 보통 여자가 남자보다는 연애 경험 많을 거 아니야. 특히 여자 외모가 예쁘면 연애 경험 많겠지. 성 경험도 많겠지. 그러면 여자들이 데이터베이스 많이 쌓이면 더 많이 비교합니다. 눈을 낮추는 게 아니라 눈이 올라가. 여자들 나이 먹어서 멘탈이 나빠진 게 뭐냐면 나이가 먹었다는 거는 그만 가치가 떨어진 거기 때문에 저 나이 먹었다는 건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한참 낮춰야 되는데 여자는 낮추는 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올리는 것만 배워봤지. 여자들이 특히 비교대상 늘어나면 그 전에 만났던 사람 더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똥차가 벤치 온다는데 아닙니다. 똥차도 안 옵니다. 저 나이 되면 똥차도 안 와요. 그냥 아무것도 안 와. 진짜로. 근데 저 나이에서 누구 만나려면 벤츠 만나고 싶은 거예요. 벤츠 모르는 사람. 되겠냐고. 현실은 폰이도 안 오는데. 그래서 저런 자리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저 나이 때 좋은 여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가 없는 데이트도 시간 낭비이지 않나? 그리고 요즘 취직 원하는 여자들, 요즘 남자가 헤어지려고 하면 성폭행으로 미투하는 것도 제법 있어서 진짜 소개팅도 진짜 할 만한 사람 아니면 안 하는 게 나아요.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있는 아줌마들이 요즘 아줌마라는 말만 들으면 지하철에서 공격적인 건 알고 계시죠. 그리고 선의급살 중소경리가 결혼하면 임신도 거의 불가능한데 현모양처가 꿈이라거나 가정 살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분명 일자리도 그만두고 본인 혼자서 월급 400 정도로 백수딸 같은 여자 공짜로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만 될 겁니다. 근데 여자들이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거 많다고 들었거든요.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성폭행 무고 아시죠? 여러분. 뭐냐 하면 정상도 남자하고 사귀어서 관계를 가졌는데 이 남자가 자기랑 끝내려고 하니까 악감정 품고 이제 뭐 강간당했다 이런 식으로 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참 문제가 많아요. 우리나라가 문제가 많은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우리 카이샤리님 그 여동생분 변호사잖아요. 이거 말 많아. 이것 때문에 아마 변호사 찾는 분도 많을 거 강남에는. 왜냐하면 여자가 있잖아. 악감정 품고 이렇게 좀 무고한 사례가 좀 늘고 있어 이게. 이게 왜 그러냐면 여자가 나이 먹어서 멘탈도 안 좋고 사는 게 어려우면 불법 저지른단 말이야. 성폭행 무고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성폭행 무고하면 합의금을 많이 제한하거든요. 돈 때문에 하는 거, 돈 때문에. 악감정 때문에 남자 복수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복수가 아니지 여러분. 이것도 복수하는 것도 웃긴 게 아니야? 아니 남자가 잘못한 게 한 맺혀서 복수하면 되는데 복수하는 것도 웃기지만 복수할 게 없잖아. 아니, 남녀 사이가 있잖아.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질 수 있는 거잖아. 헤어지는 것도 내 맘대로 안 돼. 이런 게 어딨냐고. 맞잖아요. 그리고 아마 여자 변호사도 알고 남자들 요즘에 억울한 일이 많구나. 남자들이 왜 여자를 피하는지 알 거야. 이런 얘기 안 해요? 카이샤드님. 그 여동생분이 로펌 다니잖아요. 와, 남자들이 요즘에 참 왜 여자들을 거는지 알 것 같아. 여자 상태가 진짜 안 좋다. 그런 얘기 안 해요? 내가 같은 여자지만 같은 여자로서 편 못 들어주겠다. 이런 많이 할 텐데. 진짜 그렇다, 요즘에 보면. 내가 아무리 이런 직업으로, 뭐, 변호사로서 변호를 한다고 하지만, 와, 진짜,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네. 많이 힘들겠다. 이런 얘기 여자 변호사도 해요, 요즘에는. 여자로 여자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만큼 상태가 나빠진 여자들이 많다는 거야, 진짜로. 결혼 시장도 그렇고. 왜냐하면 왜 여자들이 있잖아요 성폭행 무고를 하냐면 남자가 이걸 입증하기 힘들어요. 남자가 그러니까 내가 무혐의다, 난 죄가 없다, 합의하에 관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게 어려워. 그러려면 남자가 여자랑 관계를 가질 때마다 그 대화 내용을 녹취해야 되고, 그리고 못해갈 때도 여자가 계산할끔 해야 되고, 그리고 웃기게 관계할 때도 여자한테 확인받고 해야 돼요. 일일이 다 확인받고. 그런 이제 관계하는 게 본능이잖아, 본능. 근데 본능인데 일일이 절차를 거치게 해야 돼. 그걸 남겨야 돼요. 아, 뭘 무슨 남녀가 서로 잠자는데 그런 거 일일이 다 확인하고 하냐고. 맞잖아 이게.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럼 안 하고 말지. 맞잖아 이게. 뭐 씨. 맞잖아. 뭘 복잡해 이게. 안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남자가 이제 법정까지가 불리한 사례 많이 발생해. 그러면 이런 걸 고소당하면요 합의가 엄청나게 많이 받아서 3천만 받아. 3천만 여러분.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직장에서 내가 뭐 성범죄자로 찍혀버리면 직장 잘릴 수도 있고 진짜 얼굴 못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 3천만원 줘야 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맞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 미친 게 특히 성범죄 미쳤습니다 여러분. 법을 공부해보셨다면 아실 텐데 우리나라는 뭐냐 하면 증거재판주의. 그러니까 뭐냐 하면 증거가 없으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법의 태도예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범죄는 더구나 증거가 중요한데 이 말도 안 되는 그 진술만으로 증거를 인정하는 말이 안 돼.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자배보완법칙이 있는 거예요. 증거재판주의. 헌법에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법리를 무시하는 게 바로 성범죄 무고예요. 철저하게 깡그리 무시하는 게. 아니 법을 배워보는 솔직히 알지 않습니까? 특히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가 중요하고 그리고 진술 하나 가지고
유죄 처벌할 수 없잖아. 근데 유독 왜 성범죄만 그래? 다른 범죄는 안 그렇고 다른 범죄는 있잖아, 있잖아요.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어요, 여러분. 다른 증거가 있어야 돼, 보강 증거가. 근데 왜 성범죄에서만 여자의 진술 하나만 가지고 유죄를 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 이게. 근데 이렇게 되면 여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자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항상 어떻게 만나요? 특히나 나이 차 여자들은 저런 걸 더 노릴 가능성이 크단 말이야. 왜냐? 나이 차 여자들은 불안하고 멘탈이 안 좋고 거기다가 현생이 안 좋은 분들이 많아. 그러면 저걸 더 노리지 않을까, 여러분? 저런 걸 가지고 합의금 장사를 더 하지 않을까? 어차피 남자 인생 망가지고 말고 나는 지금 이거로 돈 받는 게 중요해. 그런 노릴수를 가진 여자가 많지 않을까요? 더 많겠죠, 여러분. 여자를 어떻게 믿습니까? 여자를 점점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세상이. 아니, 지금 만난 여자가 혹시나 만나다 헤어지고 나서 나를 성범죄로 무고할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그 성범죄 무고한 사람은 그렇게 무고 당한다는 거 알고 만났을까? 모르고 만났죠, 여러분. 맞잖아요. 알고 만났으면 근처도 안 갔겠지, 맞잖아. 내 인생 자빠지는데. 근데 지금 여자들은 만나고 나서 남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나한테 이제 복수할지 알 수 없는 거야. 오죽하면 안전 이별이라 말했을까? 안전 이별. 맞잖아요. 여자분도 아십니까? 여자분 스스로 남자는 여자를 거리게 만드는 거야. 걸러지게 만드는 거야. 각종 제도가 그래. 아까 말씀드린 성범죄 무고도 그렇고, 동거등록제도 그렇고, 보호출산제도 그렇고, 점점 여자를 피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자를 뭔가 위험한 대상으로 만드는 거야. 어떻게 여자를 책임집니까? 어떻게 여자랑 결혼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즘 남자 야갔다. 뭐가 야갔어? 자기들이 훨씬 더 야갔는데. 야간 행동 밥 먹듯이 하는데. 뭐가 야갔다는 거야? 자기들은 태어나면 지금까지 야근 행동 한 번도 안 한 적이 없어. 그럼 또 남자 야가 될 거 아니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잖아요. 다 하고 살 수 없는 거 아니야. 잘 들으세요. 여자분들이 어떤 그런 신뢰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니까? 그럼 남자는 점점 가면서 여자를 멀리하고, 특히 나이 든 여자들은 여자 취급하지 않습니다. 전에도 여자들은 멘탈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거 알기 때문에 더 가지 않아, 더. 그럼 어떻게 돼? 나이 차 여자들은요, 그냥 결혼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연애도 안 되는 거야, 그냥.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상황은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너네들이 만든 겁니다. 당신들이 만든 거예요. 이 상황을 만들었으면 대가를 치르셔야죠. 책임도 지셔야죠. 왜 자기들이 권리만 누리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까? 책임지셔야 됩니다. 근데 이 책임의 대가라는 게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